street on clouds instead of the concrete. I'm dancing through. 되게 많이 온다. 안녕하세요, 국덕입니다. 자, 오늘은 돼지 장족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랩에 감싸놨어요. 여러분, 돼지 장족이 삼겹살보다 거의 절반가량 저렴하거든요. 맛은 삼겹살 못지않아요. 돼지 장족을 포르게타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돼지 장족 1100g에 14,270원. 일단 잡내 제거를 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핏물 한번 닦아주시고 칼로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잡내가 많이 나거든요. 자, 가운데 뼈를 확인해 주세요. 이 가운데 뼈가 있는 데까지 칼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탁 걸렸을 때 그때부터 그 뼈 주위를 살을 살살살살 발라내 주듯이 해주면 돼요.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또 어렵지도 않아요. 한 3분 정도 만에 끝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뼈가 분리가 됐으면, 자, 가만히 보시면 살이 울퉁불퉁해요.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칼을 누비듯이 칼질을 하면서 살점을 떼내줄 건 떼주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을 해야 되는데, 소금, 후추, 양파 분말, 설탕, 고춧가루, 파슬리를 넣고 한번 섞어주세요. 자, 이거를 고기 위에 뿌리게 될 겁니다. 더 평평하게 해주고 연유작용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고기망치 있죠? 비닐을 씌워서 한번 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두었던 간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을, 이 고기망치가 은근히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져준 다음에 그 위에 약간 건성건성 잘 뿌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레몬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있죠? 약간 알싸한 맛도 필요하잖아요. 매콤한 맛도. 청양고추를 썰어서 한번 돌돌 말아주겠습니다. 조리용 실로 단단히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걸 보시고 제 거는 그냥 봐주세요. 랩으로 단단하게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반나절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릴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반대편에다가 올려놓고, 자, 오늘은 온도를 160도 정도 될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제가 볼 땐 거의 한 1시간 반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반이 지났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원하는 목표 온도인 65도는 넘었어요. 완전히 겉에가 바삭해질 수 있도록 불을 더 높일 거예요. 한 200도 이상으로, 길어야 20분에서 30분 정도. 자, 기포가 싹 올라왔는데 해가 지고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삼겹살보다 더 나아요. 고기가 쫀득해요. 이게 삼겹살로 포르게타 했을 때 그 느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껍질이 바삭한 건 뭐 당연한 거고, 저는 삼겹살 포르게타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돼지 장족으로 만든 포르게타를 한번 따라해 봤는데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잡내를 잘 잡았지? 삼겹살은 잡내가 덜 하잖아요. 장족은 그래도 그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흑맥주를 사용해서 슈바인학세를 만들잖아요. 근데 잘 잡았네. 오늘 돼지 장족으로 포르게타 비슷하게 한번 해봤는데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돼지 장족을 종종 이렇게 해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게 좀 뼈를 발라내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한데 3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칼만 잘 들으면 잘 살살살살 벗겨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만든 콘텐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서 드셔보시는 거 꼭 추천할게요. 왜냐하면 삼겹살보다 저는 훨씬 더 맛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